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박세인이 마인드 코칭 대표 박세인이 선생님입니다. 오늘이 2월 7일인데 이틀 전이 음력 설이었습니다. 설은 잘 쇠셨나요? 보통 그때 설날에 세배를 하게 되죠. 세배를 하면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매번 덕담을 해주십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아라, 이런 얘기들을 덕담으로 많이들 하시죠. 이 말씀 자체는 뭐 매우 좋은 얘기고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. 하지만 더 발전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 말씀을 좀 더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입니다. 저는 제 수많은 제자들이 저한테 해마다 안부를 묻습니다. 설 때, 명절 때마다. 그때 설 때에도 선생님, 스승님,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,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해요. 저는 그때마다 학생들한테 답장 문자를 할 때 이렇게 말해줍니다. 그래, 고맙다. 너도 새해 복 더 많이 만들어내렴. 여러분, 그 복은 주어지기만을 기대하면 안 돼요. 스스로 만드실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. 노력하고 운,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했죠? 보통은 다 노력을 말하겠지만 운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. 또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. 노력은 분명히 중요한 거예요. 저도 굉장히 많이 노력해오고 앞으로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. 하지만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운이라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. 그래서 많은 책에 써 있을 거예요. 운칠 기삼이라고요. 운이 어떻게 더 중요한 것인가 자세히 설명해 보면,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노력을 하시는 분이라 생각해 보세요. 하지만 남한이 아니라 북한에서 태어났고 뭐 아오지 탄광이라고 하는데 끌려가 있는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신 사람이라면 그 많은 노력해도 거의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. 그렇게 어떤 시대에 태어났고 어떤 나라에 태어났고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떠한 암시를 받고 어떤 스승님을 만났고 이런 어떤 모든 운적인 요소들이 그 해당 당사자의 노력을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버리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제대로 된 노력이라면 자신의 운까지 높여줄 수 있는 노력만입니다. 이런 부분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합니다.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게 살죠. 그리고 뭐 지금 여러 시험에서 떨어진 학생이 있다. 수능이건 뭐 공무원 시험이건 노력을 했는데도 떨어지는 겁니다. 왜 노력해도 안 될까요? 자신의 운까지 높여줄 수 있는 부분, 그 진정으로 제대로 된 지식까지 먼저 선행으로 알고 제대로 이행하는 그런 노력이 안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냥 노력한다고 무턱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운까지 높여줄 수 있는 노력, 그런 지혜로움을 꼭 발휘하는 자만이 성공하죠. 아까 새해 인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이거는 굉장히 수동적이죠. 그거보다는 훨씬 더 스스로 대단한 사람들한테 만나고 증명한 사람한테 묻고 그리고 그들의 노하우를 하나하나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자세, 행동, 실천, 이런 부분을 한다면 굳이 복을 많이 받을 필요 있을까요? 내 스스로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. 그래서 젊은 사람일수록 더 운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십시오. 좋은 책더 많이 보시고 더 대단한 분들 만날 기회를 더 만들어내시고 더 많은 노하우를 얻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남다르게 노력을 하셔야지만 운을 더 크게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렇게 이제 앞으로는 새해 복 많이 만들어냅시다.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